김몽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축구 보시느라고 좀 늦게 좀 오셨죠? 아, 예. 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아, 우리 이거 아, 방송 준비하시라고 그랬구나. 이거 저 보느라고 다른 걸 보느라고. 아, 결과는 알고 계세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오늘도 그 여론조사가 나와 있죠? 예, 예, 있습니다. 예, 축구에 관련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예, 예. 빅데이터 분석부터 좀 저희들이 예.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하시라고 축구도 못 보시고 준비하신 빅데이터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요거가 항상 나오셨는데 예, 요거죠?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네. 예. 차분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17일부터 이제 23일까지 7일 동안 이슈 분석을 했습니다. 뉴스 및 소셜 데이터 분석이고요. 240만 건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아직도 이태원 참사 이슈 1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예. 아직도 그리고 제일 관심이 많군요. 국정조사가 네. 아 이렇게 3위에 올라갔습니다. 어 그래요? 아 이제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많은데. 네. 예. 물론 2위에 이제 수능. 아, 수능 아 예. 수능이 있었습니다. 네. 뭐 우크라이나 뭐 선거법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네. 내용이 아직도 예, 아직도 이슈를 거의 다 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사에 대한 원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이 문제가 다 참사라는 단어 속에 그렇죠.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언급량을 보시면은 네. 참사라는 언급량은 네. 줄기는 했습니다. 어. 예, 줄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1위였는데 네. 지금 이렇게 참사가 이제 압도적이었다가 아~ 예, 발생 시기 압도적이었다가 아, 시기에다가 예, 예. 내려왔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국정조사는 또 네. 많이 또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국정조사가 아~ 예, 이와 같이 올라와서 네. 지금 이 3위 예, 랭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급량이 국정조사 쪽으로 많이 네. 좀 몰리고 있고요. 와, 네. 여야가 이제 합의를 봤으니 네. 예, 예, 지켜볼 일이고요. 그리고 예, 이태원 참사를 연관으로 보면은요. 네. 네, 역시 이와 같이 각 뭐 대통령, 뭐 민주당, 국민의힘 각 당의 이름이 나오고요. 네. 대통령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거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상민. 이상민은 예. 아직도 안 빠지는구나. 아직도 안 빠집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다행히 뭐 이렇게 안전과 관련돼서 더 들여다보겠다라는 내용이 네. 있고요. 여기 뭐 명단 공개 논란이 일부 있는데 네. 아주 지배적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참사와 관련해서는 역시 경찰, 대통령 네. 뭐 이렇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넘어가 보시면 네. 예, 예. 이거는 이제 하루 동안에 예, 언론 비카인즈 언론 기사에서 아, 언론 기사에서 많이 나온 예, 예. 단어를 예. 예, 키워드입니다. 네.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화물연대 민주노총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네. 예. 많이 나왔던 게 어떤 예. 겁니까? 윤석열도 많이 나왔네요. 예, 윤석열이 이름으로 네. 따지면 윤석열 이재명 네. 네. 가장 많이 나왔고요. 아. 예, 예. 보시면 카타르. 네. 지명으로 따지면 카타르 뭐 독일, 일본, 경기 네. 여기서 이제 한국도 사실은 이게 지금 월드컵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요 이렇게 지명으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국가명 및 지명은 아, 월드컵 영향이, 월드컵 예. 월드컵 열기도 뜨겁네요. 국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여기 그 와중에 또 이태원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언론 기사가 지금 많이 있더라. 네. 요 뭐 연방 뭐 금통이 한국은행 나와서 네. 요 뭐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우려감 내지는 예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 보시면은 이거를 네. 세 개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인물로는 역시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3위의 김여정. 오, 뭐 천치바보라고 한 사람. 아, 예. 바보 천치라고 했나? 아, 예. 뭐 좀 충격적, 원색적인 비난을, 비난을 했는데. 했죠. 그래서 네. 여기 이렇게 3위에 바로 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물려서. 얘기 또 많이 됐겠다 싶고 그러네요. 결국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440건 예. 그죠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는 걸로. 예. 예. 장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은 예예 예. 이게 경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경기가 운동 경기의 경기가 살짝 묻어 들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예. 경기도 그래야 예. 맞는 건데. 예. 예. 그런데 이제 비카인즈는 사실 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손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서 네. 예, 이게 경기도일 확률이 꽤 크죠. 한국, 경기도는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한국, 미국, 네. 일본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 카타르 있습니다. 장소, 지명과 관련해서 기관 관련해서는 국회에 있는데 역시 국회는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 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는 국민의힘은 어디 뒤에 있는 거죠? 지금 7개 제가 예, 탑 7 가져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와 더불어서 1, 2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윤석열과 관련돼서 보면 예, 이거는 이제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된 게 이거는 그 많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네, 새벽 네. 시간에 올라온 최신 기사들인데요. 예. 세계부에서 사설을 썼구만. 김의겸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예, 뭐 그런 게 좀 나왔고요. 네. 예, 예.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파업에 대해서 파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되었다. 예, 이게 무슨 뭐 대통령 명령권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예. 예. 뭐 이런 그렇죠. 저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 법조인도 있더라고요. 청담동 술자리 문제도 예. 결국 이세창이라든가 거의 자유연맹 총연맹 그리고 공익 제보를 했으니까 예. 공익성이 갖고 있는 문제니까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면 이세창이라는 사람 그리고 저 누굽니까 한동훈 장관 예. 윤석열 대통령 이 세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 맞다. 아 공익 제보였으니까 예. 이것이. 그런데 왜 그 칠리스트를 경찰 조사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법조인 제가 통화하니까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논란이 지금 계속되는 것 같고요. 또 도어스태핑과 관련돼서 이게 사실 여기 하나 걸렸는데 도어스태핑 얘기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계속 대한다. 예. 나 안 한다잖아요. 할 자신이 없. 계속 문제만 이렇게 안 그러게요. 예. 예. 하다 안 하다 하면 더 안 좋은데. 예. 나중에 또 뭐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역시 되는구나라는 네, 걸 보실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또 보시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서 네. 네, 넘어가시면은요. 네. 다음 거 보시죠. 네, 여기 나 더불어민주당 맞죠? 예예. 아 이제 예. 아, 예. 다음 게 뉴스 검색은 됐고. 예예. 예. 저거 더불어민주당 검색은 보시면은 요거 말고 예. 또 요 다음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요 전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네네네. 예. 한국. 아, 이거 저 역시 예. 여기는 축구가 축구 끝난 다음에 이걸 검색해서 아, 올렸더니 이거 오늘 새벽 건가 보죠 밤중에 예, 예, 새벽입니다. 아, 어제 이제 날 새시면서 예. 우리 대표님이 예, 새벽 시간인데요. 아 이런 뭐 이강인 등장했거든 그래갖고 예, 예, 이강인 빠른 패스 뭐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잘했다 이렇게 예, 이런 투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두 가지 점을 느꼈는데 예. 우루과이 발베르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오히려 응원할 때 상대 선수들이 잘한 거에 대해서 박수를 다 치더라고 이제. 아하. 단순히 이제 국가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람이 예. 한국이 잘했다. 아. 예. 우리 저기 뭐야 국내 정치도 좀 서로 잘하는 걸 칭찬하는 그런 문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대중의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예. 이 축구 경기에 대한 우리가 대한민국 응원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뭐 국가라든가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의 힘들이 자꾸만 나타난다. 예. 아, 거리 응원하는 거. 대중 파워, 피플 파워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한국 선수들이 잘하면 선전을 해서 만약에 16강에 올라갔다. 예. 그러면 정치권도 2002년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피플스 파워, 젊은이들 파워가 예. 증명됐거든요. 그때 아시다시피 예. 정몽준 글쎄 말이에요. 예, 예. 갑자기 부상했잖아요. 1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아주 기염을 토했었죠. 예, 아마 대선 주자. 제가 이는 아마 예.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스포츠 하니까 이제 뭐 골치 아픈 문제를 국민들이 잠시 잊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 얻어맞을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예. 보시면은 그다음 이제 더불어민주당인데요. 네. 예, 예. 국회는 너무 섞여 있어서 네. 더불어민주당 봤습니다. 아. 역시 뭐 김기현 의원과 관련된 청담동 술자리, 그다음에 빈곤 포르노 이런 내용이 뭐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서는 네. 많았습니다. 국정조사 역시 이런 내용들이. 이 서민 교수는 또 뭐라 그랬어요? 좌파가 무섭다. 뭔 소리지 모르겠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넘어가시면은 네. 잘 그 소개를 안 해드린 그 여론인데요. 여론인데요. 네. 요거는 예예. 정당 지지도네요. 예, 정당 지지도입니다. 이게 확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이거 어디 여론조사 기관 겁니까? 예, 이 조사는 여론사 밑에 잘렸는데 여론사 공정
공정. 예, 예. 공정이라 그러면은 저는 기억이 좀 나는데 예. 대선 기간 중에 이게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를 했다.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예, 전국 조사입니다. 4명을 대상으로. 저거죠. 저 ARS. ARS입니다. 예. 그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간을 폄훼하면 안 되겠지만 예, 예. 당시 대선 기간 중에 여론조사 공정은 예. 상당히 좀 보수 쪽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지적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예.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지금. 그런 예 그런 지적이 일부 있었던 걸로 저도 이제 기억은 하는데요. 네. 이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에 이게 참 본 적이 없는 이게 11월 둘째 주부터 이렇게 꺾인 겁니까? 예, 예. 11월 이제 2주에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네, 11월 그래요? 8일 조사했다가 이번에 이제 11월 21일, 22일 양일간 조사했습니다. 이건 네. 하루 조사했을 때 이제 비슷하게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2주 만에 조사를 했더니 확 뒤집어졌는데요. 이게 오차 범위를 확 뛰어넘은 그런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이건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왜 이렇게 됐다고 분석하세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조사 설계상의 문제일지 해서 네. 들여다봤는데 조사 설계에 이때의 조사와 이때의 조사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단 그 조사를 하루 했느냐 이틀 했느냐인데 하루 했을 때의 시간대와 이틀 했을 때의 시간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대도 같이 네. 올랐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100% RDD, 예, ARS. 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통계표가 오늘 아침 7시에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통계표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연령대에서 20대, 그러니까 18세에서 29세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때요. 이때. 2주 전에 국민의힘이 20대에서 45였거든요. 45. 아. 평균보다 아주 높은 지지율을 얻었었죠.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이요 네. 27.7 나왔습니다. 20대에서요. 예, 확 떨어졌습니다. 17.3% 포인트 하락이니까 20대에서 확 떨어졌다.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20대에서 이준석 건도 아닌데. 그렇죠. 청년에서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는 예,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ARS 조사라 하더라도. 네. 예.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네. 2주, 11월 2주 이때는 33.4였는데요. 20대가요? 예, 20대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42.6으로 거의 평균에 근접할 정도로 튀어 올랐거든요. 이와 같은 결과는 제가 봤을 때 수능, 이때 있었던 건 수능, 월드컵.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청년들이 좀 자극받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뭐 과도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규제, 예, 통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뭐 민주당이 사실상 예. 우리끼리 아 방송이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특별하게 잘한 건 없었는데 말이죠. 반사적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나요? 예, 반사이기나 아니면 대비 효과죠. 과거에 과거에는 이제 거리 응원이 굉장히 안전하고 문제 없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통제한다 이럴 수도 있겠고요. 이태원 참사 문제는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이태원 참사가 이제 오버랩되는 것이죠. 이번에 뭐 월드컵 거리 응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수가 있겠다. 네. 20대에서 이제 이렇게 큰 폭으로 변화하는 거는 볼 수 물론 이제 모든 연령대 지역에서 네.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다라는 게 네. 이번 조사 결과인데요. 네. 특히 20대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우리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당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수능 이후에 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 네. 또 예산을 보니까 청년 주택 문제 가지고 예산 여야 간 충돌이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문제가 또 반영이 된 건 아닌지. 청년들은 들어서 꼼꼼히 보더라고. 예, 예. 결국 그 청년들은 이제 뭐 주거권과 관련된 문제 요새는 이슈가 아주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지. 그래서 요 폭은 다른 이슈는 아무리 뒤져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외교와 관련돼서도 뭐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크게 잘 됐다라는 평가를 못 얻으셨죠. 네. 예, 저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지금 갔다 와서 이렇게까지 하락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뭔가 민생 이슈. 네. 또 예. 참사와 관련된 대응 이런 네.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ARS에서 다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걸 지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국정 지지율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 발표되는 갤럽.
갤럽 조사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럽이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29%로 떨어졌죠. 1%포인트 하락인데 횡보했다고 봐야죠. 아. 30, 29, 30, 29. MBS가 20, MBS도 그랬고. MBS가 20%대로 예, 낮아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사가, 이제 네. 예, 굉장히 그 미세한 변화여서 횡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제 하방 압력을 한꺼번에 받아서 이와 같이 이건 만약에 이게 국정 운영 평가라면 이렇게까지 빠지면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봐야죠. 지금 정당 지지도 이거 만약에 국민의힘 관계자분들 요거는 눈여겨 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관심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예. 그냥 떨어져라. 우리는 간다. 예, 예. 관심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 없을까요? 예, 예. 하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볼까요? MBC 예, 유명한 예. 문제네요. 같은 주제 아니 같은 조사에서 네. 주제를 달리해서 현안으로서 MBC 민영화를 물었습니다. 네. 아, 이거 반대한다. 이거 굉장히 드라이하게 물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사실은 이 문항 앞에 슬리퍼 이슈가 뭐 그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민영화 이슈를 물었을 때 사실 호의적으로 그 MBC의 호의적인 예, 응답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절반 정도 나왔습니다. 52.9 반대한다. 찬성한다가 31%. 찬성한다가 31.3인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글쎄요. 이 정도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 정도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52.9는 네. 예,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다음 또 넘어갈까요? 예. 네. 예. 같은 조사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네. 예. 이것도 데일리한 여론조사 같은 공정이니까. 예, 데일리한 아, 그래요? 공정 정진상 씨 구속 문제로 한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것도 네. 재미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진상 구속 이거를 제가 문항 여기 이제 문항이 네. 이, 나오지 않았는데 문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정진상 실장을 구속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혜라는 단어가 지금 문항 워딩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 예. 이러면은 요 구속 수사에 대해 사실은 이 정진상 씨에 대해서 호의적인 응답이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특혜라는 단어가 들어 질문을 그렇게 물어본 건데. 그렇죠. 네. 질문은 네. 저 선택지 부패 범죄에 대한 부패 범죄에 대한 예. 이렇게 또 들어가면 사실은 듣는 입장에서는 예 아, 부패 범죄니까 정당한 수사 이거 조금 워딩들은 좀 셉니다. 여기도 이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워딩들이 다 세거든요. 명확한 거네요. 그러니까 질문이 예. 명확하죠. 특혜 요. 부패 범죄, 야당 탄압 이렇게 나왔는데 오차범위를 넘어서 정책 수사다. 이건 참 신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물어봤는데 부패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가 원래 이게 대등한 수준일 것 같은데 네. 일반적인 조사에서 아니네요. 예 이번에 절반이 나왔습니다. 야당 탄압이 오차범위 바뀌고요. 오차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정진상 구속이라든지 전반적인 검찰 관계자분들도 눈여겨 보실 만한 그런 결과입니다. 예. 눈여겨 봤으면 이렇게 갔겠습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예, 예. 네. 또 보신다면. 중요한 여론이네요, 아주. 맞습니다. 이것도 같은 네. 조사의 결과인데요. 검찰의 조작이라는 이재명 발언. 발언이 세죠. 이것도 검찰의 조작, 독재, 칼춤. 이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예, 물어봤다라고 하죠. 이거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공감한다가 절반입니다. 네. 아, 이것도 참. 결과가. 매우 공감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세 명 중 한 명은 매우 공감입니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39점인데요. 40이라고 보면 이것도 오차범위를 넘어섰습니다. 훨씬 넘어섰네요. 예.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대고 검찰에서 아무리 위협적으로 해도 예. 국민 여론은 다르게 보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게 이틀 조사한 결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마지막에 들어간 문항인데 아, 이 네네네. 이슈에 예. 예. 현역 국회의원의 정권 퇴진 집회 참여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니까 국민 중에 예, 절반 정도는 절반이죠. 절반 살짝 넘었는데 절반 정도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예,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뭐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럼 뭐 밖에 나가서 장외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죠. 아, 그건 지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건데 예. 그것을 무슨 뭐 헌정질서유린하고 뭐 대선 불복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 국회에서도 하고 광장 정치도 하고. 예. 그게 뭐 맞습니다. 정상적인 거죠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 일단 이게 ARS 조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예, 굉장히 좀 많이 잡히고 가운데보다는 더 많이 잡혔다 이런 거를 고려해도, 네, 고려해도. 좀 이렇게 공감도가 절반 정도 나왔다라는 건 네.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인데요. 아, 이거는. 그래요? 아, 예. 네, 스트레이트. 예. 스트레이트 뉴스. 11월 19일부터 21일 3일 동안 조사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예, 뉴스는 인터넷 언론인가요? 예, 예, 인터넷 언론입니다. 아, 조원 CNI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 아, 조원 CNI는 예. 많이 들어본 데인데. 예, 예. 그렇습니다. 김봉신 대표님. 아, 예, 예. 저도 부대표로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네. 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윤 대통령 측 20등 동남아 외교 성과 없다가 60.9. 네. 예, 참. 없다. 예. 요게 뭐 지난번 여러 조사에서도 네. 좀 이렇게 좀 서운한 국민분들이 좀 많다라고 나왔는데 예,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MBC 그 기자 뭡니까 동승을 좀 하지 못하게 한 그런 것들도 그런 노이즈가 없었으면 조금 뭐랄까 성과 홍보하는데 좀 좋았을 텐데 네. 성과 없다 10명 중 6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다라고 주장하기 어렵네. 예, 예. 경제 상황 나쁘다. 중요한 거죠. 예. 아. 나쁘다. 88.6. 아. 잘 모르니 4.6밖에 없습니다. 중간 척도가 만약에 예, 있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중간 척도를 놓고 있는 다른 온라인 조사에서도 80이 넘습니다. 중간 척도가 없는 경우에 네. 지금 나쁘다가 88.6 네.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들 하고 있다.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거를 참 이거는 예. 10명 중에 9명 아니에요? 10명 중에 9명이죠. 근데 이거에 매우 나쁘다가 5명, 10명 중에 5명 이상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뭐 이재명 측근을 수사하고 뭐 압수수색을 하고 네. 그럴 계제가 없네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이 원하는 게 뭔가를 그렇죠. 예, 예. 네. 이게 이제 맞습니다. 이제 성탄 캐롤송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 예. 계층간 위화감은 더 커질 것이고요. 예. 연말연시 명절을 통해서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민심이 확 바뀔지. 지금 윤석열 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 조사에서 국민들이 예. 원하는 게 뭔지. 아니, 경기. 뭐 그 예. 취임식 날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야당 탄압만 보고 가고 있는 지금 말이죠. 그렇죠. 이게 요 다음 문항을 보시면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네. 어떤 일 아, 예. 이게 이제 이게 정확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예산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윤 대통령 공약 이행과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 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과 정부의 예산 편성으로 네. 가야 되는 것이냐 네. 아니면은 뭐 부자 감세 축소와 민생 사업 증액에 중점 둬야 하는 그런 내용이냐. 그래서 국힘의 입장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35.6. 민주당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55.4. 아, 이것도 참 민생이네요, 결국. 민생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부자 감세 축소, 민생 사업. 예, 증액입니다. 민생 사업. 방금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 예산 안에서 핵심적인 게 민생 사업에 대한 증액으로 여론은 기울어 있습니다. 예, 절반이 살짝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냐 국힘이냐 뭐 이렇게 딱 당으로 따지고 있기는 하지만 질문이 실제로는 구체적이네요. 예, 예. 핵심은 민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준비된 자료 다 본 건가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인데요. 아, 월드컵이야. 월드컵 해야지. 예. 월드컵. 월드컵. 예. 태극전사들의 예상. 16강 예. 올라간다는 여론이 예. 많네. 기대감이. 예선 탈락도 있습니다. 굉장히 냉정하네요. 예선 탈락. 예선 탈락. 예. 색깔이 이렇게 좀 파란색인데 전 세계 도박군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예상이 다르네요. 그죠? 예, 예. 거기서 안 된다 그러는데 네, 4강도 예. 8강도 있고요. 16강 예측 절반 4강도 5.8%나 예. 되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기대대로 가서요. 예, 예. 많이 지쳐 있는 우리 국민들. 예, 예.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예선 탈락. 축구 경기는 안 보고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김복인 대표님. 예. 남자 중에 3분의 1은 좀 예선 탈락입니다. 아, 예. 그래요? 좀, 예. 여자들은 어때요? 어느 예. 정도? 여성분들이 오히려 좀 더 16강 이상 흥미로운 거네요. 아주 미세하게 좀 더 많은데. 이 30, 40대가 예. 올라간다고 보는 건가요? 예. 30, 40대에서 예선 탈락. 아주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예선 탈락 비율이 좀 많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이런 좀 좋은 시절이 조만간에 와왔고요. 예, 예. 이 문제 갖고 우리가 좀 깊숙하게 분석을 하면서 아,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예. 좋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쉽게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갤럽
갤럽 조사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지난주까지는 국정 지지, 국정 긍정률이 갤럽 조사에서 빠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횡보다. 횡보로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논란이 조금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갈수록 우리 김봉신 대표님의 데이터 분석이 예. 내용도 충실, 밤샘 고생하시니까요.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예예. 이 코너가 아주 뭐 아주 좋아지는 예. 것 같아요. 아, 예. 다 열심히 준비해 주시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예. 하신 말씀 있으면 뭐 아 글쎄요. 네.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너무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네. 방금처럼 이제 큰 변동이 있을 때 네. 저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민주당 아까 제가 정당지지율. 아, 예, 예. 와 이렇게 바뀌나라고 하는 것들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예, 예 주의 깊게 보시면서 네.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